블박차는 25톤 LPG 탱크로리 대형 차량입니다. 이곳은 합류되는 지점인데요. 1차로, 2차로 여기서 합류 들어오는 차예요. 대형 트럭은 바깥 차로 가야 되는데 합류 지점에서는 1차로 가는 게 안전하죠. 2차로 들어온 차들 때문에요. 1차로 가다가 나중에 쭉 가서 2차로 빠지려고 그랬는데요. 이곳에서 사고 일어납니다. 이곳은 제한속도 80도로예요. 어떤 사고였을까요? 보시겠습니다. 저 승용차, 이런, 와, 더 밀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자, 이 사고. 자, 승용차가 저기서요, 오른쪽에서 깜빡이 키더니 여기서 들어오는데요. 여기서 들어오는 거, 이거. 탱크로리는 운전석이 2m가 넘습니다. 앉는 의자가요. 그래서 저 멀리 바라보였죠. 멀리.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차 들어오는 게 보여요. 운전석에서도 보였을까요? 탱크로리 운전자 눈에 저차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요? 탱크로리 이렇게 큰 대형 차량은요, 블랙박스가 그 부착되어 있는 유리창까지 운전석에 손 뻗으면 안 닿아요. 이렇게 됩니다. 한 1.4m 정도 된다는데요.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. 과연 운전석에서 운전자의 눈에 저 승용차 보였을까요? 보인다는 0%, 안 보인다가 100%입니다. 안 보이겠죠. 높은 차는 멀리 보기 때문에 여기는 잘안 보입니다. 제가 여쭤봤어요. 자, 1차로 간 이유는 쭉 가다가 나중에 합류점 지나서 2차로 빠지려고 그랬나요? 승용차한테 빵 해줬나요? 오디오는 없어요. 예, 저기 진입하는 차가 많아서 1차로 가다가 다시 2차로 가려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안 보였어요. 그래서 클락션 못 눌렀습니다. 차체가 높아서 멀리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 못 보고 부딪히면서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미리 못 보고요. 부딪히면서, 부딪히기 직전에 느낌 이상해서 알거나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근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승용차가 100대형을 인정하지 않는데요. 분심이 갔대요.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? 분심에서 90대 10이 나왔답니다. 블박차한테 10% 있다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전방주시 태만이라 그랬을까요? 재심, 이 시점에 재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래요. 근데 재심에서 또다시 90대 10이 나오면 그때 소송해야 될까요? 저는 이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건안 보였어요. 근데 이거 만약에 분심에서 90대 10이 나오면은 보험사에서는 그냥 90대 10으로 처리하면은 제가 안 돼, 안 돼, 안 돼, 무가실이야, 하지마, 하지마라고 할수 있을까요? 보험 처리 안 해줄 수 있을까요? 분심에서 재심 결과도 90대 10 나오면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냥 받아들이고 10%를 물어주든지. 나는 해주지 말라 그러더라도 분심이 있고 그대로 확정되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. 아니면 소송해야 돼요. 이거 재심 갈 필요 없이 소심히 결과 보고 곧바로 소송 갔어야 되는데 왜이 신청했을까요? 아, 이 신청하면 좀 달라질까요? 분심위에서는 90대 10인데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께 투표해봤습니다. 승용차 들어오는 게 보이든, 보인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몇대 몇입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%가 100대 0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. 그렇죠. 안 보입니다. 큰 차는요, 안 보여요. 저렇게 대각선 들어온 거안 보여요. 탱크로리가 빨리 브레이크 잡았으니까, 그랬으니까 살았지.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 잡았으면 저 승용차 운전자는 어쩌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. 명절 때마다 조상님께 절하고, 그리고 이 탱크로리 운전자분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걸 100대 빵이 아니고 90대 10을 주장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분심에서는 이런 걸 90대 10으로 결정합니까? 여러분들의 100%안 보인다.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피하느냐? 분심이 변호사님은 아마 보이는데 왜못 피하느냐?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높은 차는 훨씬 높습니다. 승용차 지붕보다도 이만큼 위에 있어요. 승용차 지붕 그 1.4m, 1.5m밖에 안 되잖아요. 그거보다 거기다 높은 의자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. 안 보입니다. 분심이 재심에서는 합리적으로 100대 빵 결정이 나와서 굳이 소송까지 안 가기를 기원합니다.